폼 빼고는 전부 다그 C 메이저 스케일에서 그냥 두칸 옆으로 가가지고 그냥 똑같이 다 움직여준 거였잖아요.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D 메이저 스케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D 메이저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그 조표가 몇 개가 어떤 게 붙는 거죠? 네, D 메이저 스케일은 파하고 도에 샵이 붙는 거를 D 메이저 스케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D 메이저 스케일의 으뜸음은 D인 레이고, 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파랑 도에만 샵을 붙인 다음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그냥 치면 되는 겁니다. 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기타에서 이제 제일 처음에 있는 레가 여기 부분이고, 5번 줄 다섯 번째 칸이잖아요. 레부터 시작해서 파하고 도에만 샵을 붙여가지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레, 미, 파샵, 솔, 라, 시, 도샵, 레, 미, 파샵, 솔, 라. 이제 거꾸로 내려가기. 솔, 파샵, 미, 레, 도샵, 시, 라, 솔, 파샵, 미래 도샵 시라 솔 파샵 솔 라시 도샵 레에서 끝내주면은 요게 이제 그 D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다섯 군데를 나눠 가지고 연습을 하면 되는데요. 기타는 또 피아노랑 다르게 편리한 게 C키의 스케일 폰만 알고 있으면은 그 자리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 연습을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D 메이저 스케일의 연습 첫 번째는 네, 그래서 D 메이저 스케일의 첫 번째 연습은 첫 번째 블럭 그 새끼손가락으로 5번 줄 다섯 번째 칸을 잡아줄게요. 자, 새끼손가락으로 5번 줄에 근음이 있었을 때그 C에서의 그 손가락 코드 폼이 어떤 거가 됐었죠? 그 다섯 번째 폼에 있는 요거였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움직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까지 왔으면은 거꾸로 까지 왔으면 다시 시작한 데까지. 자, 이렇게 첫 번째 블럭에 D 메이저 스케일을 연주를 하면 되겠죠. 연습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블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블럭은 그 새끼손가락으로 잡았던 부분을 2번 손가락으로 잡으세요. 예. 2번 손가락으로 5번 줄 다섯 번째 칸 잡으면 이제 여기가 또 레가 되잖아요. 자, 2번 손가락으로 5번 줄 다섯 번째 칸을 잡았을 때그 C 메이저 스케일에서의 그 스케일 폼이 어떻게 됐었죠? 예, 처음이랑 똑같은 거죠. 요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레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여기를 그냥 도라고 생각하고 연주를 하셔도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예,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천천히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블럭입니다. 자, 끝까지 왔으면은 거꾸로. 네, 중간에 살짝 틀렸는데. 네, 이게 이제 D 메이저 스케일의 두 번째 블럭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블럭. 자, 세 번째 블럭은 역시 그 근음 찾는 거랑 똑같아요. 한 줄을 건너뛰고 한 칸을 앞으로 건너뛰면은 3번 줄의 일곱 번째 칸이 이제 레의 그세 번째 블럭의 시작이죠. 레, 미, 파샵, 솔, 라, 시, 도샵, 레. 까지 다시 돌아오면은 세 번째 블럭의
D 메이저 스케일이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끝났으니까 네 번째 블럭 해야 되겠죠. 자, 네 번째 블럭 할때 이제 근음 찾는 방법은 지금 잡은 근음에서 한줄 밑으로 건너뛰고, 근음이란다. 으뜸음에서 뭐 똑같은 얘기죠. 한줄 밑으로 건너뛰고, 한 칸을 앞으로 뛰는데 중간에 2번 줄을 걸렸으면은 한 칸을 더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번 줄이면 6번 줄도 같은 음계니까 1번 줄에서 시작하는 그 블록은 없었잖아요. 6번 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를 2번 손가락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2번 손가락으로 6번 줄에 으뜸음이 있었을 때 C에서의 그 C 스케일의 손가락 모양이 어떤 거였죠? 요거 세 번째 블럭이잖아요. 세 번째 블럭을 그대로 똑같이 움직여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면은 네 번째 블럭의 D 메이저 스케일이 됩니다. 자, 네 번째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죠. 역시 찾는 방법은 똑같아요. 한 줄을 밑으로 건너뛰고 한 칸을 옆으로 건너뛰면은 4번 줄 12번째 칸이죠. 자, 여기를 2번 손가락으로 시작을 하는데 자, C 메이저 스케일에서 역시 그 4번 줄에 2번 손가락으로 시작했던 그 스케일 폼이 몇 번째 블럭이었었죠? 네 번째 블럭이었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손가락으로 4번 줄 12번째 칸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그러면 요게 이제 마지막 블럭이 됩니다. 이렇게 위에 찍고 아래 찍고 시작한 데까지 돌아오기. 이게 그 지판이 두 칸씩 두 칸씩 벌어질 때는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4번 손가락으로 사용하는 거였죠. 요걸 1, 2, 3, 4 이렇게 차례대로 잡더라도 그래야지 이게 스트레칭이 됩니다. 이거 3번 손가락을 사용하면은 3번이랑 4번 사이가 쉽게 벌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4번 손가락으로 사용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D 메이저 스케일 첫 번째 연습.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블럭. 두 번째 블럭은 새끼손가락 있는 부분을 2번 손가락으로 잡고 시작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다 2번 손가락, 3번 손가락, 4번 손가락, 4번 손가락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은 자, 두 번째 블럭. 이게 D 메이저 스케일의 두 번째 블록 연습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블록 역시 근음을 찾는 거는 한줄 밑으로 건너뛰고 한 칸을 앞으로 건너뛰기. 여기가 이제 레가 되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세 번째 블록 시작합니다. 이게 D 메이저 스케일의 세 번째 블록. 자, 그다음에 다음 근음은 다음 으뜸음은 역시 한줄 밑으로 건너뛰고 한 칸에 앞으로 건너뛰는데 2번 줄이 중간에 걸렸으니까 한 칸을 더 가고 1번 줄이 도면은 1번 줄이 레면은 1번 줄이 근음이면은 역시 6번 줄이겠죠. 그럼 여기를 2번 손가락으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여기 레. 이게 이제 네 번째 그 D 메이저 스케일이 되는 거고, 이번에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 역시 한 줄을 밑으로 건너뛰고 한 칸을 앞으로 건너뛰는데 얘를 2번 손가락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D 메이저 스케일의 다섯 가지 폼을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첫 번째 폼 빼고는 전부 다그 C 메이저 스케일에서 그냥 두칸 옆으로 가가지고 그냥 똑같이 다 움직여준 거였잖아요. C 메이저 스케일에서 그냥 두칸 옆으로 가서 그냥 똑같이 C 메이저 스케일에서 두칸 옆으로 똑같이. 이렇게 기타는 그 키가 바뀌어도 그 폼이 같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기가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럼 계속 열심히 연습을 하시고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